우악동에서 오신 조성희님이 부릅니다. 사랑이 뭐길래 놔주세요. 안녕하세요. 우악동의 조성희입니다. 합니다. 꽃다발 다 돌리셨죠? 네. 꽃다발 돌린 게 하나에 20점, 20점, 100점. 그냥 100점이 바로 됐네 뭐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현석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참 잘하시는 건 알지만은 대상을 먼저 한번 받으셨다고요? 예, 예. 2015년 때 한번 받았습니다. 네, 아주 저 노래를 굉장히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먹고 살라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아, 이거 이걸로 먹고 삽니까? 예. 하여튼 뭐 이 꽃도 감사하고 이런 것 주면 저 심사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은 그 예선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셨는데 몇 곡이나 준비하셨어요? 그동안 노래를. 원래 예선 전에요. 네. 저 네 곡 신청했는데 네. 저 이거 저 부르라고 그래서 네. 여기서 신청해서 제가 부른 겁니다. 아니 뭐 어떤 노래든지 아주 쉽고 편안하게 흥겹게 잘 부르실 것 같아요. 네. 뭐 이걸 주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여튼 최고로 제일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본인은 오늘 몇 등이나 또 예상을 하시나요?
제가 2015년 때 대상 한번 받았거든요. 네. 그 이제 5년 만에 한번 더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5년 동안 노래 연습을 쭉 하신 건가요? 예예. 예, 대상 받으실 거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완전히 프로예요. 뭐 대상 틀림없습니다. 자, 자리해 주시고 7번 조성희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대단하신 분들 두 분 계시네요. 자, 슈퍼스타상 무학동의 조성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